벌레처럼 살고 싶은 남자 충황제입니다. 가장 바쁜 주말을 보내고 집으로 가는 길, 엄청난 날벌레 떼를 발견하고는 집에 들러 옷을 가볍게 입고 다시 박물관으로 차를 돌려 황급히 채집통을 챙겨 나왔습니다. 고작 날벌레 따위가 저를 두근거리게 만들다니 퍼니시먼트를 내려야겠죠. 뭘 보고 환장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주인공은 벌레를 모르는 사람도 알거나 본 적이 있는 놈입니다. 하루살이입니다. 하루살이는 정말 유명한 벌레입니다. 하루밖에 못 사는 벌레라는 건 지나가는 유치원생도 알고 있는 사실이지요. 이름의 해석이 아주 쉬운 벌레이기도 한데 사리는 감옥살이의 그 사리로 생활한다는 뜻을 가집니다. 즉 하루살이는 하루만 살아간다는 의미의 하루 플러스 살이입니다. 하루살이를 보는 김에 하루살이의 역사를 살펴볼까요? 인간의 눈에는 하루만 사는 하찮은 날벌레가 얼마나 위대한 지구의 피조물인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곤충에는 날개가 없는 곤충 무시류와 날개가 있는 곤충 유시류라는 두 가지의 그룹이 있습니다. 최초의 곤충이 날개가 없는 무시류에서 출현했죠. 날개를 가진 유시류는 두 갈래로 또 나뉘는데 뒷날개를 앞날개에 숨기지 못하는 원시적인 날개의 고시류, 뒷날개를 접어 앞날개에 숨길 수 있는 최신 날개의 신시류가 그렇습니다. 고시류에 속하는 곤충은 딱 두 종류, 그것이 바로 하루살이와 잠자리입니다. 잠자리보다도 먼저 지구에 출현해 지구 역사상 최초로 하늘을 누빈 영광스러운 생물이 하루살이입니다. 하루살이는 무려 3억 5,890만 년 전에 석탄기에 출현해 다른 어떤 생물보다도 먼저 하늘을 날아다녔습니다. 비슷한 생김새의 잠자리는 이보다 약 1억 년이나 흐른 초기 주라기 시대에 나타나게 됩니다. 하루살이는 어릴 적에는 민물에서 생활합니다. 강가라던가 연못, 저수지 따위에서 물속의 부식물을 먹고 살아가죠. 생긴 걸 보면 다 자란 하루살이와 하나도 닮은 게 없습니다. 하루살이는 번데기를 거치지 않는 불완전 변태를 하는 곤충으로 하루살이의 새끼를 약충이라고 부릅니다. 하루살이의 약충은 겨울을 한번 보내고 난 뒤 그 다음에 5월달부터 동시다발적으로 아성충으로 변신합니다. 하루살이가 한꺼번에 아성충이 되는 그날이 바로 이맘때 여러분이 뉴스나 밤 산책길 또는 전설의 호룰룰루 할머니 인터뷰에서 보셨던 바로 그 장면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다른 곤충은 어린 시절을 보내면 바로 성충이 되는데 하루살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속의 약충이 밖으로 나와 날개를 가진 모습으로 변태하면 아성충이라는 단계로 먼저 변신합니다. 여러분이 맨날 보던 연노랑색의 그 하루살이가 바로 아성충 단계의 하루살이죠. 이로부터 몇 시간 후면 한 번 더 껍질을 벗고 완전한 성충으로 변신하는데 완전한 성충 하루살이는 이렇게 색이 어둡고 칙칙합니다. 셀 수도 없는 수많은 하루살이가 한꺼번에 날아오릅니다. 그리고 벌레는 기본적으로 밝은 불빛에 이끌리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간판, 창문에서 새어나가는 불빛, 가로등 따위에 마구 모여드니 이기적인 인간들은 혐오스럽다며 하루살이를 증오하고 있죠. 하루살이는 왜 한날 한시에 우르르 튀어나와서 우리를 귀찮게 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번식이죠. 하루살이는 무기도 없고 몸이 너무 연약합니다. 날개는 오래 잡고 있으면 녹아버릴 정도로 약하고 길쭉하고 부드러운 배는 살짝만 스쳐도 터져 죽습니다. 입도 없어서 물고 뜯고 찌르기도 못합니다. 사실상 하루살이가 이길 수 있는 벌레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손쉬운 벌레를 포식자들이 그냥 지나칠 수 있을까요? 거미나 잠자리, 새 등등 수많은 동물이 하루살이를 잡아먹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인간들의 발길질이나 살충제에 의해서 우수수 더 죽어나가지요. 겨우 살아남더라도 입이 없는 하루살이는 아무것도 먹지 못해 며칠 내로 지쳐 죽습니다. 이렇게나 허약한 벌레인데 다른 벌레처럼 따로따로 나와서 짝을 찾고 하기에는 난도가 너무 어렵죠. 그래서 하루살이는 한날 한시에 우르르 튀어나오는 습성을 가졌는데 이를 대발생이라고 부릅니다. 한날 한시에 수십, 수백만 마리가 튀어나오면 사방이 동족들이니 짝을 찾기도 쉽죠. 그리고 한 번만 거사를 치르면 수컷은 탈진해 죽고 암컷은 물가에 알을 무려 몇천 개를 뿌리고 죽습니다. 즉 다 죽어도 오직 한 쌍만이 번식에 성공한다면 수천 마리의 자손이 남겨지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수가 너무 많으니까 지쳐서 죽든 누군가에 의해서 죽든 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물량으로 승부를 보는 것이 하루살이의 생존 전략입니다. 아무리 죽더라도 수가 많으면 오히려 자손을 남길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되니까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한없이 하찮고 귀찮은 벌레일 뿐이지만 하루살이는 생태계에서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는 아주 중요한 생물입니다.
어렸을 때는 온갖 물고기와 물속 생물의 양식이 되고 다 자라서는 육지의 수많은 생물의 양식이 되지요. 생태계에 있어서는 이만큼이나 감사한 벌레도 없을 겁니다. 수많은 생물을 먹여 살리는 고마운 벌레죠. 그리고 아주 깨끗한 벌레고 입도 없어서 질병을 옮기지도 않고 물지도 않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하루살이를 해충 취급하는 이유는 병을 옮겨서도 사람을 물어 뜯어서도 아닙니다. 그냥 귀찮아서 해충 취급을 받는 겁니다. 참 이기적인 생물이 따로 없습니다. 워낙 많고 날라다니고 사람 주변에 나타나고 좀 생긴 것도 그렇게 썩 예쁘게 생기진 않아서 해충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 이거 사람이랑 관계없는 잡벌레입니다. 사람한테 아무 짓도 안 해요. 단지 해충 취급을 받는 경우가 있다라면 사람을 불쾌하게 만들어서 해충이다. 원래 해충, 익충이라는 거는 정말 지극히 인간 주관적인 걸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해가 안 되는 벌레라 할지라도 내가 그 벌레 때문에 불쾌함을 받았다. 그럼 해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 이기적인 생물인가? 사람이랑 관계없는 잡벌레니까 만약 만나더라도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가볍게 때려 죽이시면 됩니다. 아니면 에프킬라 뿌리시던가. 얘네가 숫자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화학약품 앞에서는 절대 버틸 수 없거든요. 기분을 거슬리게 하면 해로운 생물이라니 옆나라 누군가의 저새는 해로운 새다라는 망언이 생각나는 부분입니다. 저 역시 하루살이를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는 생물입니다. 얘네를 잡아가면 박물관의 수많은 벌레들의 양식이 되고 또는 엄청난 수의 표본이 되어서 저를 행복하게 해준단 말이죠. 네, 저와 박물관과 박물관의 생물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해 하루살이를 잡으러 나선 겁니다. 포충망을 들고 왔지만 날아다니는 놈들보다 땅에 떨어져 있는 놈들이 훨씬 많아서 포충망은 다시 차에 집어넣고 모기장으로 만들어진 채집통을 사용해 빗자루 쓸듯이 마구 쓸어 담습니다. 개미의 양식 그리고 표본으로 맛있게 써주마. 보이십니까? 저 시꺼멓게 뭉친 거. 캬! 오 마이 갓! 전부 쓸어줍니다. 완벽해. 한 번 더. 완벽한 지대요. 오 마이 갓, 예스. 평지에서 이만큼의 하루살이. 들어가시오. 한 시간도 안 지났는데 모기장이 축 처질 정도로 엄청난 수의 하루살이가 잡혔습니다. 모기장 하나 꽉 찼어요. 이게 하루살이의 위험입니다. 다리의 아름다운 물줄기? 하나도 아름답지 않아요. 아름다운 건 하루살이의 분모입니다. 아름다워. 정말 아름다워. 아름다우니까 재물로 쓸만한 가치가 있지. 위에 붙어있는 놈들도 나중에 싸그리다 안에다 넣어줄 겁니다. 옷에도 붙어있는데 이런다고 내가 살려줄 것 같아? 여러분 보시지요. 천장이고 바닥이고 벽이고 하루살이가 전부 다 가렸습니다. 쓸어담기 너무 편하고 좋네요. 한 시간도 안 돼서 이만큼 잡다니. 아직도 이렇게나 많아. 주변 행인들이 자꾸 저 쳐다보면서 지나가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시선은 되게 익숙했어요. 내가 그만큼 미친놈이라는 증거지요. 하지만 이 세상은 미치지 않고선 살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라.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게 한 뭉텅이 잡으면 이 무게감이 느껴져요. 씨. 한두 마리는 가벼운 날벌레인데 이게 마리수가 보이니까 뭐야 벌이 왜 있어? 순간 쏠 뻔. 더 잡고 싶어도 통이 꽉 차서 더 담았다가는 자기들끼리 엉켜 죽는 놈들이 더 많을 것 같네요. 잡은 이놈들은 그대로 냉동실에 넣어 얼려 죽일 겁니다. 살이 너무 연약해서 죽을 때까지 냅두면 금방 썩어서 쓸 수가 없게 되거든요. 이렇게 박물관의 벌레들은 아주 맛좋은 먹이를 실컷 포식하게 되었으니 저를 향해 감사함을 표할 것입니다.
저 또한 수많은 하루살이 표본을 획득하였으니 개인적으로도 아주 행복합니다. 안돼, 그만 나가. 하루살이 손실이다. 손에 촉촉한 거 묻는데 이거 하루살이 체액일지도. 놀랍게도 그새 리필됐습니다. 못 참지. 다시 한번 쓸어야겠어. 정말 잡아도 잡아도 수가 줄지가 않는 마법의 벌레입니다. 터져 죽는 소리 나는데 기분 탓입니다. 어휴, 쉣. 도망가지 마. 이제 이 모든 하루살이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예정보다 더 일찍. 전부 얼린 다음 개미 밥으로 쓰던가. 그리고 대다수의 애들은 제가 표본으로 만들어서 영원히 간직할 겁니다. 동양 하루살이. 누군가에게는 하찮은 날벌레지만 누군가에게는 아주 쓸모가 많은 벌레이죠. 와, 소리가 장난 아니네. 이 삶의 소리도 몇 분 후면 끝납니다. 들어가는군. 잘 가라. 너희들 희생은 헛되지 않으리라. 이 채집에서 기뻐하지 않는 자는 딱 하나뿐.